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Yeah. 자, 저번 시간 정말 재밌었죠. 저번 시간 이렇게 만들고 여기 둘이 만들고요. 65K. 예. Yes. 자, 제가 이거 만들었었죠. 마지막에 퀀텀 컴퓨터. 제가 만들면서 하나, 딱 하나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기다렸다가 지금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플라스틱, 마지막에 플라스틱 문제였죠. 플라스틱 이제 만들 거고요. 자, 이거, 이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죠? 와우! 크라스토리오. 오, 멋있죠? 오,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몰랐던 그러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 이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 이게 뭐냐? 이거 보세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건데, 이게 제작 속도 보세요. 제작 속도가 30이에요. 제작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놓을 필요 없고 그냥 하나 정도만 양쪽으로 하나씩만 놓으면은 그냥 충분하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제작 속도가 보시면은 랩 보시면 이거 보세요. 제작 속도가 1이에요. 1. 이 밑에 보세요. 제작 속도. 마크 2는 제작 속도가 2고 이건 1이에요. 2고 1. 근데 이거는 30이란 거죠. 제작 속도가 30. 즉 이거의 30배고 이거의 15배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놓여 있는 게 보세요. 몇 개인지. 저 다섯 개잖아요. 5개씩 놓고 있잖아요. 하나당. 총 하나당 10개씩 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씩이 모두가 커버가 된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부우우 하면서. 제가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긴 해요. 정말 좋아요. 하나당이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10MW, 초계 20kW, 10MW, 20kW, 총 뭐죠? 잠깐만, 전력 소모가 20MW? 천이 1MW 아닌가요? 아니, 잠깐만. 갑자기 뇌 과부하가 웅 들리고 있네요. 아무튼 40? 와, 40배인가요 그럼? 아니, 40배 맞죠? 맞죠 여러분? 아니다 싶으면 댓글에다가 그 틀렸어 임마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석탄 라인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탄 라인을 일로 따로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석탄을. 여기가 석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놓고요. 야, 벨트. 자, 벨트를 여기다가 그냥 석탄 공급 라인을 그냥 따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자, 여기서 한 번에 안 가니까 놓고. 좋아, 내가 석탄 공급을 내가 따로 해준다. 플라스틱, 우리 귀한 플라스틱. 플라스틱이라네. 석탄을 여기서 공급해 가면 되겠죠. 아니, 채굴기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채굴기는 없네요, 아쉽게. 딱 여기서 점프. 그 다음에 전기 공급 하나만 놔주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늘려놓고. 야, 플라스틱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해놨는데 말이야.
이렇게. 됐죠? 구! 야, 왜 자꾸 그걸 없애버리니? 석탄 공급도 끝. 아, 플라스틱. 플라스틱. 한번 볼까요? 자, 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벨트도 다른 걸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자도 그냥 보통 상자로 바꾸고. 컴온요. 이것도 빠른 걸로. 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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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오면 안 되지. 자, 석탄. 오, 잠깐만요. 플라스틱이 더 빠른 게 있긴 할 텐데. 아, 여기도 빠른 걸로. 야, 왜 그래? 정신 차려! 좋죠? 아마 이게 더 빠른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플라스틱을 이쪽 라인에다 터해서 이렇게 보내버릴까요? 분명 플라스틱을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이건 아닐 거예요. 이거는. 플라스틱이 없어요. 플라스틱 없죠? 플라스틱은 아니고 케미컬? 케미컬일까요? 케미컬? 케미컬? 야, 잠깐만 나가봐. 케미컬이 아마 더 화학, 플라스틱도 화학이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해줄 거예요. 어딨니? 아, 양자. 오케이, 케미컬. 너 잠깐 와봐. 너의 도움이 필요해. 자, 케미컬. 아마 플라스틱을 보세요. 이야, 보시면은 제작 속도 15. 역시 저기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크라스토리오 너무 재밌어. 다시 하면 재밌게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하면 정말 재밌게 잘할 것 같아요. 두 개는 안 되나? 아, 이거 이게 좀 걸리네요, 이게. 아, 아니, 할수 있어.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 이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면 되겠죠? 자, 오케이. 컬. 컬, 베이베. 와, 미쳤다. 여러분, 보셨나요, 속도? 아, 너무 재밌어요, 이거. 와, 미쳤다. 자, 플라스틱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공간을 그냥 한호 따라로, 따로. 보세요, 미쳤습니다, 여러분. 우와, 야, 알았어. 야, 석탄 내가 더 공급해 줄게. 자.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와. 보이시나, 여러분? 와, 미쳤다, 이거. 얘네들 없어도 되겠는데요? 야. 잠깐만, 전기가요. 7kW, 83kW. 아, 이거 재밌는데, 이거? 여기 놓고. 재밌어요, 재밌어. 자, 이렇게요. 너는 그냥 네 담당 하나 이렇게 하고. 와, 여러분, 플라스틱 이제 어마어마하죠.
석유가스가 많이 공급이 안 될까봐 무서운데요. 이게 여러분 어드밴스 케미컬 플랜트입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여러분. 자 이제 다음 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이제 공급 완료됐고요. 석탄이 부족하니까 석탄 아니 이 정도면 됐죠. 플라스틱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플라스틱 나오는 그 라인도 더 빠르게 해줘야 될 것 같아. 더 빠르게 플라스틱 필요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어디 있죠? 더 빠르게 자 됐죠? 더 빠르게 Let's go 더 빠르게 좋습니다. 빠르게 석탄은 아직 속도 괜찮고 야 역시 석유가스가 부족해요. 순식간에 다 썼네요 석유가스. 석유가스가 순식간에 다 썼어요. 순식간에 부족해요. 석유가스 공급 라인이 딸릴 정도로 자 풀로 돌려 빨리. 원유가 지금 원유 잘 들어오고 있죠. 원유도 쫙쫙 들어오고 있어요. 부족함 없이. 자 좋습니다. 오 이거는 속도가 빠른 걸로 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플라스틱 이제 여기서 끝났고 자 이제 생산하고 있죠. 아우 정말 오래 걸렸어. 정말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정말 오래 걸렸어. 정말 1.5K. 자 우선은 이제 여기까지 됐고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초과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 좀 만들어 볼까요? 자 어딨니? 자 이제 로켓을 쏘기 위해서 기본적인 부품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로켓은 쏴야죠 여러분. 그래도 어느정도 로켓 경납고는 안 만들어도 딱 로켓 쏠 정도로의 그런 스펙은 맞춰 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 만들고 로켓 연료도 만들고요. 로켓 연료가 잠깐만 경유야? 고체 연료가 아니라 야 잠깐만 야 스탑 이게 아닌 거죠 지금. 에이 이거 틀렸는데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오 다행이다 있지 여기 봤었는데. 자 여기다가 아우 이거 또 케미컬 우리 친구 케미컬을 쓰면 돼요. 그러면은 고체 연료가 나오니까요. 전류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죠 여기로. 그럼 이걸로 만들면 되고 그러면은 이걸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걸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로켓 연료를 만들 수 있고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속도 모듈 처리 유닛 속도 모듈도 만들고 있고 처리 유닛도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됐고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만들면 끝이던가요? 이렇게 연료 재료가 그쵸? 그거 세 개씩 만들면 되겠고 600개씩만 만들면 로켓은 쏠 수 있으니까. 아 이거 로켓 경납고를 만드는데 필요하네요. 아 찾았다. 로켓 경납고를 만드는데 이게 들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 됐고 이것도 만들까요? 로켓 이제 원자로 원자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로켓 원자로가 아니라 그냥 원자로. 짠, 짠, 짠. 됐습니다. 여기서 4개를 만들면 우선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1.5초니까요. 1.5K. 1500초란 얘기예요. 1500초. 1500초로는 분당 60초니까 622, 6530, 250분? 원래? 잠깐만, 야. 아니지. 25분이죠, 25분. 자, 25분 동안 기다리면은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요. 1시간 있다 오면은 4개 만들어지겠죠? 좋아요. 자, 우선 이렇게 놔두고, 여기도 해놨고요. 그러면 이제, 야, 이걸 놓고, 자, 이걸 놓고, 둥! 자, 여기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거. 둥! 됐죠? 땅땅. 자, 이제 여기다가, 이거 만들어 볼까요, 이거? 이거를요? 이것도 케미컬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이거 확인해 볼게요.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로 만드는 게 좋죠. 이거는 퍼렌스고, 이거죠. 이걸로 만들 수 있으면 대박일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밖에 못 만드는데요. 로켓 연료? 아쉽다.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다른 건 아니고요. 아쉬워요. 아쉽고. 그럼 여기다가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로봇포트를 하나 놓고, 야, 로봇포트를 하나 놓고요. 굿. 이렇게 만들어. 여기죠. 여기 안에다가 로봇을 넣어놓고, 그쵸.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티타늄 플레이트, 구리판, 플라스틱 박대. 여기다가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요청 상자를 놓고 딱딱딱. 여기다가 티타늄 플레이트. 야, 어디니? 티타늄 플레이트, 구리판, 플라스틱. 구리판, 플라스틱.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럼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급 상자를 놓는 겁니다. 이쪽으로 지연 시간을 정말 시프트 알키를 눌러서 놓으면 이제 오죠. 들어옵니다. 쭉쭉쭉쭉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건설 로봇. 아니야. 그냥 할게. 이거를 좋아. 이걸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정도 있으니까 아니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아니 우선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좀 놓고 하면 이제 됐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요청 상자를 놓는 거죠. 또 딱딱딱. 여기다 요청 상자를 놓고 점유 또 구조물. 그럼 요청을 해오면은 이제 얘네들이 만들면은 여기서 오면 이제 일로 가져오는 거지. 일로 딱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100개 가득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가득 채우겠죠. 여기 가득 채우면은 로켓 하나 쏠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가서 요청 상자랑 수동 공급 상자랑 좀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딨니?
야, 너희들 여기 어디 근처에 있는 거 알아? 알아. 아. 알아요. 니들 왜 그러고 있어? 자, 이거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다가 대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쉽죠? 이제 계속 이게 공급해 오고, 여기다가 이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복사. 이야. 제작 속도가 20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으면은 완료죠. 완료. 끝. 물류 로봇이 여유롭게 58마리 중에서 지금 움직이는 물류 로봇들이 얼마 안 돼요. 보셨죠? 이제 부족하다 싶으면은 여기다 더 여기다 이렇게 더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쭉 더 만들면 되겠죠. 야, 하나만 나와줘. 하나만 표시하자. 표시 여기다가 놓고 이쪽은 짜잔, 저밀도 구조물이고. 여기다 다 해버릴까요? 그냥 옆에 공간 아예 몰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이거 만들어야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리 유닛 속도 모듈, 처리 유닛 여기다가 속도 모듈 여긴가? 됐죠? 이 상태에다 놓고 안에다가 공급 상자. 자, 이렇게 놓는 거죠. 어때요? 쉽죠? 딱 반절만. 아니다, 야, 이것도 많다. 딱 이 정도만. 딱 이 정도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도 안에다가 로봇부터 하나 놔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물리 로봇. 딱 하나 딱 가져오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또 여기다가 설치. 하나만 딱 설치. 갖고 와. 굿. 됐죠? 잠깐만, 이거. 안 줄였다. 잠깐만, 이거, 제가 이거 줄였나요? 안 줄였죠? 이거 줄여야 돼요. 오케이. 아니면 재료를 막 무한대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좋아요. 자, 이제 전 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한칸 줄였죠. 이제 이걸 다시 복사해서 쭉 만들면은 끝. 요청. 끝까지. 이거를 우클립 붙여넣기 하면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게 많이 부족한가 봐요, 지금. 이 속도 모듈이 제가 많이 만들어 놨는데 부족한가 봐요. 여기. 부족하구나, 여기가. 이거를 더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야, 이게 많이 만들어져 있구나. 야, 한 칸씩 줄이자, 야. 한 칸씩 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 야가 부족한데요? 보급회로가?
그러면 지금 부족한 게 이거예요. 실리콘. 실리콘 웨이퍼가 너무 부족한데요. 실리콘 웨이퍼는 어디서 만들지? 잠깐만, 여기서 만들고. 실리콘이 부족한데요. 지금 실리콘이. 실리콘은 또 어떻게 만들죠? 실리콘을 대량 생산 또 해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고 모래로 만든다 이거죠. 그럼 또 대량 생산 또 해줘야죠. 또 모래로 퍼츠를 만들고 퍼츠로 실리콘을 만드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아마 저게 이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못 만드네요? 아, 아쉽다. 이걸로는 못 만들고. 이걸로는 실리콘을 만들 수가 있네요. 굿! 퍼츠는, 잠깐만, 모래로, 잠깐만요. 좀 애매해요. 샌드로 쿼츠를 만들고, 쿼츠로 실리콘을 만들죠. 이걸로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부족하다는 건데. 아, 이게 아깝다. 쿼츠를 못 만든다고? 그거 조립기계를 대용할 제품이 없네요. 조립기계를 대체할 게 없어요. 용광로 있고 화학기계 용원이 있는데 조립기계, 조립기계를 대체할 게 없다는 게 아쉽긴 하네요. 조립기계를 대체할 게 있을만한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조립기계를. 아, 아쉽다. 이건가? 팩토리? 팩토리? 아마 이걸 것 같지 않아요? 제 속도가 1인데요, 근데. 제 속도가 5고.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3개. 이건 케미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이것도 3. 이걸로 하기엔 좀 아쉽잖아요. 제작속도가 3이긴 하지만 이걸로 들려나?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쿼츠, 아,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아쉬운데 이걸로 하기에는.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아쉬워도. 제작속도 3, 0.75. 야, 갖고 와. 전기는 남아 돌고. 자, 퍼넨스. 퍼넨스도 잠깐만요. 퍼넨스가 하나. 네 개 정도면은 될 겁니다. 아,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리콘이 지금 부족한데, 실리콘이 제일 부족해요. 그래서 있어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실리콘 제작을. 잠깐만, 실리콘 제작을 또 잠깐만. 아, 야가 못하네요. 실리콘은 얘가 했던가요? 아, 자꾸 헷갈리지? 얘가 했네요. 이거를 못 만드는 게 아쉽긴 하지만, 실리콘만 있으면은 많이 만들 곳은 있으니까. 실리콘이 부족해서 못해요, 지금. 어쨌든, 실리콘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